저는 How to 미의식 강의를 맡게 된 최지희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미의식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미의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예요. 미의식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으신가요? 사실 이 미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뭐 그냥 그런 답이 나올 때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왜 좋아? 라고 물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게 좋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를 촉, 감, 그리고 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How to 미의식에서는요, 그런 촉을 미의식의 발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촉들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슈는 철학과 예술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일본의 최고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게이오 대학교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게이오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 석사 과정도 수료를 했죠.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스를 시작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서 세계 1위의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 코페리헤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를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조직 전략, 기업 혁신, 인재 육성,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야마구치 슈는 비즈니스의 미래,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는 것, 일을 잘한다는 것,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은 것인가, 뉴타입의 시대처럼 많은 책을 썼어요. 자, 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과학중심형 경영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미의식을 기반으로 한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야마구치 슈의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라는 책에서는요, 이 How to 미의식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자, 세계의 일류 기업이 핵심 인재를 영국 왕립미술대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스탠퍼드대는요, 10년 전부터 디자인 씽킹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비즈니스 리더들이 갤러리 토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미의식, 즉 감성을 공부하는 걸까요?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계에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경영만 가지고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성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해결 방식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직감, 그리고 미적 감각, 내적인 윤리의식이 중요해진 겁니다. How to 미의식은요, 야마구치 슈의 이런 메시지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오피스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미의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예로 들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 드라마는요, 아지사의 식품이라는 회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지사의 식품은 도시락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도시락 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의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이와 후루타, 이츠키라는 세 명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툭탁거리면서 겪는 그 일상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미의식이라는 개념을 재밌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미의식의 세계로 퐁당 빠져보실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